신기 있다 해서 너 신받아 신받아 해갖고 신받쳐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제자로서 좀 창피합니다. 요즘 이런 신을 받는 제자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분들 손님으로 좀 많이 오시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반이에요. 신기 있으신 분들이.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렇게 좀 신기 있는 사람들은 좀 스님이 봤을 때 이렇게 손님을 많이 만나보셨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던가요? 눈이 틀려요. 눈빛이 남달라요. 동공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니면 피부가 까매. 저희 신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처음에 왔을 적에 피부가 까맣고 입술이 파랗고 거의 앉아서 잠을 자고 소화를 못 시키고 갑상선도 안 좋고 거의 많이 아파서 왔죠. 진짜로 내적이나 외적이나 뭐 일상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되게 생겼으면은 신굿을 하시면 되고 받으실 분이 아닌데 신기가 충만하셔서 막 삶이 찌들으신 분들은 그 누르시면 돼요. 이게 신기 있다고 해서 다 신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면은 알아요 저희가.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딱 진짜로 어떤 사람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받아도 되는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선생님 직접 보셔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말이 나오는 게 신내림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이 신 제자들이 정말 많아지는 시기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든지 재물, 돈 때문에 그렇게 막 아닌데도 신을 받쳐놓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뭐 한 달, 두 달 돼서 버리고 신기따 해서 너 신받아 신받아 해갖고 신받쳐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제자로서 좀 창피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만약에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게 돼서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진짜로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제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쵸.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제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혼자는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나 신기는 타고나요. 근데 좀 특출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꼭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본인이 힘들게 사신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버틸만 하면 그냥 평민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제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 네. 신의 길에 가로에 서서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의 진짜 마지막 한 말씀 또 일단 제자가 되기까지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돼요. 본인이 해볼 만큼 해보고 진짜 바닥까지 쳐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됐을 경우 제자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 산전수전 겪어보지 않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사는 게 그냥 뭐 막막하다고 그냥 이 길을 함부로 택하지는 말아라. 고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길을 절대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